여러분,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.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.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.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.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, 평화,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.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